오늘 이 압박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잘 나왔습니다. 아, 지금 평택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왼쪽 공간으로 벌려줬습니다. 공격 숫자 4명입니다. 자, 빠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들어오면서 그대로 슈팅 굴절입니다. 그리고 박스 안쪽 밀어줘요. 올려줍니다. 득점이 터집니다. 평택. 자, 이번에도 신창렬입니다. 자, 정말, 신창렬 네. 선수 3경기 연속 득점입니다. 역시 이 한 방을 노리는 평택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내줘서는 안 됐었는데 결국 그 공간이 생겼고 그 공간을 놓치지 않고 이 득점을 잘 살린 신창렬 선수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신창렬 선수가 이 10월 달에만 3경기에 나오면서 두 골을 몰아붙였는데 오늘도 역시 11월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경기 연속 이 머리로 득점을 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성준 해설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김해시청의 뒷공간 그리고 역습 이 한 방이 정확하게 먹혀들었던 평택이에요. 자, 네, 이 순간적으로 이 중앙에서 아무도 신창렬 선수를 잡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멋있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또 굉장히 이른 시간에 득점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평택 입장에서는 이 경기 전에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생겼고 이 그 과정에서 실점을 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공격하는 과정에서는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고 내려오는 그런 움직임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청주전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잡아놨습니다. 슈팅! 자! 자! 곧바로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주한성! 자, 이렇게 되면 주한성 선수도 두 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이 양 팀 모두가 이 전반전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또 한 방씩 주고받는 흐름이 굉장히 재밌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에 앞쪽으로 찔러줬던 패스가 정확하게 들어갔고 주한성이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평택도 득점한 이후에 라인을 조금 올렸던 것이 오히려 지금 독이 된 상황입니다. 네, 후방에서 한 번에 네. 연결이 됐고 자, 정말 깔끔한 터치, 깔끔한 마무리 주한성입니다. 정말 이 킥 한 방으로 득점에 성공하는 이 정말 간결한 패턴으로 또 좋은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해시청 축구단이 이 청주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분위기를 바꿔놓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늘 경기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곧바로 따라붙는 동점을 만들어 앞쪽으로 공간 패스 연결이 됐고 뛰어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 루안 주고 들어갑니다. 자, 네. 안쪽 연결합니다. 루안 다시 한번 박스 안쪽 자, 들어가! 다시 한번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주한성. 자, 지금도 박스 안에서 굉장히 침착하게 원터치 패스를 만들었었고 이 굉장히 경합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밀고 들어간 것이 결국 또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좁은 공간 정말 들어갈 틈이 없었는데 네. 거기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냈던 주한성 선수입니다. 이 굉장히 많은 평택 수비수들이 지금 달라붙어 있었는데 굉장히 또 침착하게 원투패스로 나온 이후에 마무리까지 잘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멀티 득점 주한성 선수입니다. 자, 김민준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이후에 루안 선수에게 내줬고 또 루안 선수가 다시 또 넣어줬는데 이 과정에서 또 본인이 직접 밀고 들어가서 마무리를 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우당탕탕한 결과 주한성 선수가 결국에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팀플레이와 또 개인의 집중력이 만든 골이다라고 또 보여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아져 갑니다. 뒤쪽에서 헤더! 잡네! 결국에는 패천석이 또 한 번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정말 이 김해시청에 이 오늘 이미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 김동환 선수도 있고요. 또 이영석 선수도 굉장히 좋은 피지컬 가지고 있습니다. 감아줍니다. 돕게 뒤쪽! 자! 뒤쪽! 자, 들어가요! 마레 골을 터뜨립니다. 스코어 3-2. 자, 박재훈 선수가 뒤에 혼자 서 있다가 이 공이 흘러나왔는데 놓치지 않고 마무리하는 장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세트피스 기회에서 성공을 시켰던 박재훈의 만회골이 터집니다. 사실 공이 조금 애매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다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박재훈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박재훈 선수가 도움은 하나가 있었지만 득점이 없었는데 오늘 경기 시즌 1호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바운드를 조금 맞추기 어려웠을 텐데 네. 깔끔하게 골문 안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정말 이 워낙 임팩트가 잘 됐기 때문에 이 정진욱 골키퍼 입장에서도 바깥으로 쳐내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